안녕하세요. 용동TV 한동. 여기입니다. 네. 이제 이거 올라갈 때 좀 연초겠네요. 연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싸가지 없이. 그래가지고 네. 이제 23년도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컨텐츠를 좀 준비했죠? 작년에 어떤 컬러였죠? 베리베리. 이제 팬톤이 이번 년도 선정한 컬러 소개와 네. 그다음에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컨텐츠. SS 명품 브랜드나 좀 미리 이제 컬렉션을 한 브랜드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유행하겠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옷을 이번 년도에 좀 이렇게 입어보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명품 브랜드들이 한 걸음 빠르고 그것들이 이제 도메스틱이나 이런 저희가 입는 쪽으로 쓱 내려오잖아요. 내년쯤에 어떻게 내려오죠? 이렇게 쓱 내려오죠. 다시 한번 내주세요. 쓱 내려오는데 네. 오늘 왜 이래요? 그래서 좀 앞단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먼저 살펴보고 네. 어떤 요소들이 좀 이번에 유행할 것인지 네. 좀 알아보고 네. 챙겨가시면 트렌디하게 아.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봐보면서 저희랑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 네. 갖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면은 아, 옷 맞아요. 입을 때 한 번씩 생각이 나기 때문에 봐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컬러부터 갈까요? 네. 네. 영동.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이 이제 핑크가 유행할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네,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그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서 23년도에 네. 컬러 오브 더 이어는 어떤 네. 색깔이죠? 위바 마젠타. 위바 마젠타. 네. 마젠타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좀 버건디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건데요. 네. 보라색은 아니고 자주색 같은? 그쵸. 그 초록 색깔의 어떤 대척점이 있는 색깔이죠. 그쵸.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컬러 밸런스를 잡을 때 파랑색, 노란색이 있으면 네. 밑에 초록색 마젠타 컬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2월이 되자마자 컬러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비바 마젠타. 비바 마젠타. 어떤 컬러죠? 선인장의 기생하는 곤충에서 나온 색깔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별론다. 네. 이거 무슨 색깔이 떠오르죠? 약간? 약간 그 석류? 붉은 벽돌? 아 아니에요? 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네. 아 립스틱 컬러다. 맞아 아, 립스틱 맞네요, 컬러. 맞네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빨간색이랑 핑크 색깔의 가운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자주색은 아니고 좀 빨간색이 가까워. 네. 맞죠? 그래서 비바. 비바라는 건 약간 좀 승리한다 이런 뜻인데. 그쵸 그쵸.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긍정적인 곤충에서 채취했는데 승리한다라는 또 표현이 있네요. 네. 보시면 더불어 순수한 기쁨을 만끽하고 자기 표현을 주도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열정을 응원하는 바람까지 있는 이 컬러가 네. 근데 사실 이거 컬러를 얘네가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쵸. 근데 따라가긴 하죠. 아 그쵸 그쵸.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컬러가 있다면은 레드 오렌지 네. 뭐 라즈베리 블러쉬라는 컬러도 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밑에 보시면은 라벤더 컬러도 또 유행이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23년에 요런 컬러감을 써주면 좋다가 좀 네. 정리돼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조금 다 약간 좀 화이트 하나 섞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컬러들이 있는데 뭐 요런 컬러들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파스텔 톤은 파스텔끼리 좀 입는 네. 게 맞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컬러감들은 좀 포인트 컬러감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작년에도 베리페리 컬러를 얘기했지만 그걸로 셋업 입긴 좀 그렇죠 아직.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요 정도가 좀 트렌드한 컬러감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리페리도 뭐 약간 악세사리에 포인트를 주는 게 부담스럽지 좋죠. 않게 네, 좋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비바 마젠차 같은 경우에도 뭐 신발이나 뭐 모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신발 그다음에 또 모자가 있겠죠? 모자 네. 그다음에 가방 거? 가방 네. 가방 같은 가방 거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네 그럼 다음 넘어가서 네. 이제 저희가 올해 컬러를 알았기 때문에 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늘 저희가 이제 그 컬렉션들을 볼 때는 핀터레스트를 찾아보는 편인데 이렇게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동.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좀 컬렉션들을 찾아봐서 뭐 저희가 이제 찾았던 비바 마젠타 컬러도 있는지랑 네. 그리고 사실 베리베리 컬러가 작년에 유행했다 해서 이번 년도에 베리베리요? 베리페리. 예. 닥치세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옷인가요?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돼 있네. 약간 좀 갑옷처럼. 이거 방탄 예를 아! 영동. 이제 저희가 뭐 아는 브랜드로 한번 같이 다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23 SS 컬렉션 맨을 쳐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들이 좀 조합을 했고 네네. 또 어떤 패턴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디자인의 카테고리에 옷들이 네네.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이런 빨간 색깔 컬러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디올 같은데요. 디올의 2023 보시면 좀 색깔이 뭐 핑크 되게 진짜 재작년만 해도 잘 안 쓰는 컬러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원색 계열보다는 다 화이트를 좀 탄 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묽어진 네네네 그런 느낌의 SS 컬렉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입는다는 말이 안 되고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 요런 기장감에 요런 실루엣으로 입는구나 정도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약간 좀 계절감이 아예 대비되게 네. 입는 그런 스타일이 좀 다시 유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그래픽이 좀 크게 들어가 잉로고. 이렇게 네. 네. 자커드라고 보통 하나요? 그쵸 네. 이거 니트는 자커드죠. 네. 네. 짤 때 같이 짜는 느낌의 이제 레터링이나 그래픽이 들어간 게 좀 눈여겨볼 거는 이 하이탑 좀 약간 로우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좀 더 볼드한 신발들이 좀 많이 나오는 느낌도 있네요. 네. 기장감은 좀 요즘에 좀 다시 짧아진 느낌 무릎보다 살짝 위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크게 네. 들어간 거 오히려 좀 실루엣적으로 보면은 네. 위엔 좀 딱 좀 저스트하게 입고 맞아요. 밑에 좀 루즈한 기장감을 네. 좀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네요. 요즘에 길거리에 돌아다니어도 다 위에는 조금 좀 타이트하게 입고 네. 밑에는 완전 이렇게 입어가지고 그냥 인간 A 막 엄청 이런 게 유행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거의 지금 SS 컬렉션들이 다 반바지에 매치업을 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반바지에 좀 자켓류나 아우터류들을 같이 입어주는 것들이 좀 유행이 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 좀 아는 브랜드로 가보면은 네. 이쁘다. 네네 보시면은 있죠? 네. 비바 마젠타 비바 있죠? 비바 마젠타 네, 있고 존재하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컬러감이 네. 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얀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렇게 매치를 하니까 더 잘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반바지와 긴팔 니트. 네. 그러니까 니트류가 더 유행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또 내려서 보시면은 이건 좋지. 이런 것도 너무 좋다. 그쵸. 네. 확실히 나일론은 또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이렇게 당근처럼 입었는데도 그쵸. 당근처럼 입었는데도 약간 캐럿이라고 그러죠. 캐럿처럼 입었는데도 네. 과하지 않고. 가방도 봐봐. 네. 하늘색이잖아. 또 오히려 이렇게 남자분들이 컬러감 이렇게 오히려 과감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네. 폴스미스 이런 거 좋네요. 와. 다 진짜 화이트가 섞여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아까 그 다섯 가지 컬러가 있었잖아요. 다 하얀 색깔이 들어간 듯한 컬러 안에서 다 노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신발들이 다 볼드하다. 네. 신발에 힘을 굉장히 다들 많이 주네. 써네이 근데 써네이 신발이 이쁘다. 맞아요. 써네이 신발 저거 사야겠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니트에 반바지 저 니트 반바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게 이어져서 타월지가 유행을 할 것 같다. 이게 테리 소재가. 네, 왜냐면 작년에 이제 기용이도 그 초록 색깔 타월 바지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가방까지도 그 바지를 굉장히 많이 믹스 매치업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는 좀 너무 선두주자였고. 아, 네. 사실 요즘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여름에 얼마나 그러겠어요. 벗는 사람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가벼워진 옷차림. 네. 이런 거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이렇게 한 너드 같은. 범생이. 네, 범생이. 범생이 같은 룩들이 요즘에 사실 남자들 많이 입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범생이 이렇게 입으려면 진짜 좀 잘생겨야 되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보고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번 시즌 컬렉션들 보면 컬러감들이 굉장히 화려하다 느껴져요. 원톤 개념은 아니지만 화이트 톤들을 다 타서 그런지 좀 더 다양한 컬러감들을 썼다라는 느낌? 이렇게 원래는 되게 빡빡빡빡 컬러를 되게 평소에는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섞어서 그쵸. 많이 썼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웨어러블하게 네. 다 된 것 같아서 저는 본 내내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웃으세요 그럼. 내려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아니 잘 모르는 데인데 네. 이런 스포츠 그 농구나 럭비나 약간 축구 유니폼 같은 게 다시 붐이 일고 있잖아요. 저는 되게 입고 싶거든요. 왜냐면 네, 좀 멋있더라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근데 오래 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챔피언에서도 나온 이런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막상 안 입게 되는 옷들이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어떠세요? 너무 좋다. 겐조 거네요. 겐조네. 겐조는 사실 조금 뭐 이렇게 큰 그래픽으로 좀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맞아요. 명품으로도 원래 잘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스트라이프 아이템들도 많고 네 여기서는 워크웨어적인 무드가 좀 되게 많이 보이죠. 그렇네요. 네. 겐조 스프링이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이런 느낌이야. 사실 저는 저 그 세일러 카라 아 그쵸 저기 후드도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뒤까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알아요 그거 후드 이렇게 열면 세일러 카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 지퍼 닫으면 네, 모자 쓸 수 있고 그걸 하나 만들어 보려 했는데 네. 직원들이 하도 반대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번에 근데 나온 거 보니까 좀 괜찮지 않나? 이거 원래 그거죠? 미국 해군에서 나온 그런 디테일인데 겐조가 이거 진짜 되게 엄청 이쁘네요. 엄청 이쁜데. 이런 키치한 딱 볼단 약간 빅 로고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제가 또 아 그렇죠. 미리 또 알고 이런 방탄 또 옷을 또 하는 거. 아 힛거리 저희도 만들었거든요. 아 힛거리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트렌드를 읽는 남자랄까? 승승장구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 이번에는 아예 약간 좀 세일러로 다 간 것 같은 느낌. 네. 아 다 그렇네. 약간 마린 룩들이 많고. 마린 룩들이 많네요. 아 이거 저 좋긴 진짜. 와 이쁘다. 사고 싶다. 원래는 뭐 육군, 공군에 좀 많이 빼왔다면 이번에 해군으로 간 걸 수도. 루이비통도 있네요.
뭐 루이비통, 구찌 뭐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꼭 하나쯤 사서 입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친구들도 더블리 썼네요. 아. 더블리 또 했어요? 루이비통까지 지배했다. 아니 우영미 디자이너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마지막으로 봐도 네. 될 것 같아. 예, 아~ 이제 네, 그래서 아까 봤는데 와 우영미도 이제 완전히 날아올랐네. 네 날아올랐죠. 여기... 근데 오히려 더 웨어러블하게 보여준 것 같아. 네. 네, 네, 네. 여기는 아무래도 그 솔리드 디자이너 분이셨나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약간 그런 컨템포러리적인 느낌이 많이 좀 그쵸. 그리고 하네요. 미니멀한 느낌도 네. 있고 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좋네. 근데 나는 오히려 지금 보면서 아웃도어적인 게 많이 사라졌어. 어 맞아요. 맞죠. 옛날 작년까지만 해도 좀 아웃도어적인 그 뭐 나일론 소재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나일론보다는 소재 쪽으로 따지자면 니트가 확실히 더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봤는데 뭐 사실 저희도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맞아요. 좀 팬톤 컬러는 비바 마젠타 컬러고. 네. 좀 유행할 실루엣은 반바지에 자켓. 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A라인 실루엣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한 부분의 볼륨감을 줄게 하면 어떤 하체는 뭐 볼륨감 있게 하고 네. 굉장히 니트 소재가 강점이 될 것이다. 네, 그래픽 기능이나 레터링이 좀 크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육군, 공군 베이스의 밀리터리 기반의 옷들이 좀 나왔다면 네. 이번에 좀 해군 네. 쪽도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보니까 좀 워크웨어적인 요소가 조금 네네네. 나오는 것 같아서 원래는 한 6년 전에 한번 뿡 떴다가 네네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좀 돌아와서 이제 옷장 다시 꺼내면 되나요? 네, 그리고 뭐 디키즈나 카르트 같은 거는 다시 꺼내셔도 조금 더 트렌디하게 입지 않을까. 사실상 진짜 그 가격이 왜냐면 안 올라요. 죽을만 하면은 계속 뭐가 이렇게 이슈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2023 SS 트렌드를 좀 알아봤고 네. 뭔가 이렇게 유행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체크할 포인트들만 좀 찝어봤습니다. 네. 저희 23년도에는 목표 어떻게 되죠?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구독자 더블 두 더블? 타고. 정말 저희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